자, 화면 송출하도록 할게요. 왠지 이 문만 봐도 집이 되게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죠? 저 문이 봐요. 전 부잣집에서나 있는 문이야. 네,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입원했을 때 저는 간병 가고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이제 여자 귀신이 이렇게 고개를 어머니 저기 계셨는데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사실은 사진으로 무당분한테 아이 방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이 방에 여기에 이제 목매단 귀신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아이가 이 집을 이사 온 지 한 1년 됐는데 안 좋아하고 집에 붙어 있지라는 지금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다친 상태인데도 지금도 이제 새벽에 나가서 지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몇 살인데요? 17살요. 이제 다른 무당 선생님이 저희 집 사진을 제가 애 방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 방에 이제 목매단 여자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른 거 할 거는 좀 없고 가구 배치만 새로 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아빠는 뭐 나름대로 뭐 음악 틀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정을 못 붙이고 정을 너무 못 붙이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거 좀 쓰자고 할 때도 난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뭐 학교를 가더니 올해는 정말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질풍노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제 말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전집에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나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아프고 뭐 수술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이 집 와서?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사춘기라서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학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고 다른 거는 친구들 관계라든지 그런 건 다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와서 이 이사 온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를 바꿨으니까 학교도 이제 바꿔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하고 두 번째로는 집에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빠가 자는데 아이가 교통사고 당하는 날 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빠가 여기서 잠을 안 자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이 방인데 여기에 이제 목매단 귀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그리고 항상 그 고스트 그 앱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꼭 이 선풍기에 사람 모양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참고용이고 패턴으로 다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이제 안방인데 이쪽은 화장실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인데 여기가 이제 양쪽이 유리로 거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집 엄청 크구나.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네, 그래 작년에 이제 5월달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이제 본인이 사고를 당할 게 아닌데 그 우연찮게 옆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손을 이제 두 번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이제 교통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수술을 두 번 하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아직 이제 그 휴유증으로 다 낫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도 무섭죠. 있고 집에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 여기 집에 이사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제 휘말려가지고 수술을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또 사고가 났는데 이게 여기 오고 나서부터 계속 크게 계속 사고가 나고
어저께는 또 일찍 자가지고 아 오늘은 일주일 다 마무리했다는 느낌으로 있었는데 새벽에 방문을 여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새벽에 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그러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아까 그 전실에서 이 발을 부딪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든지 아니면 발등을 계속 찢는 거예요. 이 오른발을. 그래서 지금은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요, 제보자님. 네. 여기서 지금 어머니가 겪으신 게 있고 제보자님이 겪으신 거는 없으세요? 따로? 최근에? 저는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차라리 어떤 특정한 귀신이 있으면 네, 차라리 따로 겪으신 건 없다시는 거죠, 제보자님은? 네, 잘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약간 느낌 이상해도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 때문에 더 걱정이 크신 거고. 네. 그러면 남편분도 여기 이사와서 안 좋은 걸 겪으신 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악몽을 꾼다든지 저 방에 이제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저 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에서 생활한다든지 그러고 있어요. 안방에서는 별 뭔가의 귀신의 네. 존재를 느낀다거나 가위에 눌린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아까 집을 딱 반으로 잘라봤을 때 저쪽 네. 아이 방 그리고 남편분은 네. 자는 방 네.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이 이어져 있잖아요. 네, 붙어 네. 있어요. 그 라인에서 조금 문제가 조금 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네. 당집에서 네. 목 매달고 죽은 귀신이 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약간 목 매달 나무에 목 매달은 게 보이거든요. 이 집 터가 생기기 전에 나무가 네. 굉장히 많았던 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르지 말아야 될 나무를 잘랐던 건 혼이 조금 서려져 있는 나무? 네. 그거를 조금 자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무들이 되게 많은 데서도 당산나무같이 조금 오래된 나무나 혼이 서려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나무를 자르고 나서 그 위에다가 털려지면 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터에 맺혀있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이 그 기운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운을 쏠렸구나. 네, 쏠린 것 같아요. 아들이 어디 가서 붙어온 게 아니라 이 집 네. 터의 문제로 인해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집이 정말 짜증이 날 거야. 그래요. 그런 말을 하고 또 사실은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질풍노도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17이면 고등학생? 네. 1학년. 아, 한참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일 때 우측이, 이런 것까지 우측이. 겪으니까 더하지. 제가 사실은 국백원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받은 비방은 아이가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을 해서 깨 입어졌고 호수압이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묶어가지고 빨간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앞에 이제 땅에 판묻어. 그거 어디 있어요? 집 앞에 땅에 있겠지. 여기 바다. 그거 언제 하셨어요? 한 3주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썩으면 이제 효과를 볼 거다.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썩으라고 이제 묶고 막걸리 이렇게 뿌리고 더 빨리 썩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3달씩 아이 나이만큼 이제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생일 어쩌고저쩌고 이제 적어가지고 그거를 아이 나이만큼 해가지고 불태워서 이제 재를 또 땅에 묻고 그 이제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3달 하고 또 내년에 3달 하고 사실 다른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적 붙여가지고 침대에다 붙이는 것도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 무속인 지금 몇 분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현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이게 게스트 화장실인 것 같아요. 게스트 화장실 그리고 거실 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아버님이 지내시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림 옆에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아드님 방. 이번에 큰 사고가 났다고 아드님께서. 그 다음에 침대. 역시 아들 방이네요. 네. 그리고 거실 라인이고요.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는 이제 게임 마이크도 있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오션뷰. 야, 그거 알아? 뭐야? 우리 집도 오션뷰라는 거? 한 1km 멀리서 바다가 보여. 맞아, 맞아. 그것도 오션뷰야. 어, 그쵸. 부럽지 않아. 저도 있어요.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오션뷰. 네, 여기 안방인 것 같아요, 안방. 여기서 지금 어머니 혼자서 지내는 것 같고. 저 여기 화장실 쪽, 화장실 안해줘요. 자, 바로 헌팅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굉장히 귀신이 많아요. 여기 굉장히 귀신이 많아요. 우와! 와우!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장 씨? 여기요? 미조장 씨. 아, 근데 있긴 있죠. 아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아, 있긴 있죠. 왜 의기소침하니까, 왜? 이유가 뭐야? 잡혀요, 네. 뭐가 복잡해? 아, 일단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보자님한테. 근데 우리가 너무 사연에 집중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연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좋아. 근데 정이 안 가긴 하겠다. 집이 뭔가 돌아다니긴 하는 것 같은데. 두 개? 둘. 아, 저희가 우리가 좀 이래서 이런 걸까요?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게. 어려워요. 이게 귀신을 설득시킬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있지. 어떤 거? 그거. 사람으로 치면 나는 도둑놈이야. 여기 뭘 훔치려고 왔어. 신고한 사람은 제가 살인범이래. 억울한 누명을, 어차피 똑같은 도둑놈인, 아니, 범인인데, 네. 이상한 누명을 쓰고 있어, 얘네들이. 그런 느낌이야. 존지 누명 쓴 애들. 그치, 야, 생각해봐. 자살기가 있는데 사고. 야, 이거 뭔지 알아요? 나 100% 뭔가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그래. 애들이 지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신 집에 귀신이 산다해서 귀신을 찾으러 왔지만 어떻게 보면 귀신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러 온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자체가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게. 저 귀신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은 여기선 끼고요. 모션 디렉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문제되는 아드님 방으로 먼저 가볼게요. 바로 있다. 야, 둘인데? 네, 둘이 있어요. 아까 전에 찍혔다네 얘기하는 거지? 네, 둘. 딱이네. 지금 둘 잡혀있죠.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체어에 잠깐 찍히고 휠체어에 잠깐 찍히네요. 저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쪼가리기 때문에. 그쵸, 여기 라인 쪽 안쪽에 하나 있네요. 하나 둘 셋. 야, 안쪽에 휠체어랑 저기 뒤편에 하나랑 해서 바깥쪽 둘 여기 안쪽에 보시게. 야, 저기 휠체어 저기 날뛰는 것 봐. 책상으로 왔다 갔다 하네. 담배 버리고. 하는지 둘인지 모르겠다. 저 휠체어 산 거겠지? 샀네. 그지? 네. 원래 사고 난 물건 좋아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 아이를 그러면 실어보자. 왜? 실기 싫어? 실어보기 싫어? 그냥 얘기를 나눌 게 없어요. 왜? 한번 실어보고. 강압적인 건 아니야. 아, 그쵸. 강압적인 건 아닌데. 아, 근데 돌아다니서 꼬마. 얘네가 묶여있는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살았던,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길이 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여기는 반대예요. 길이, 저 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화랜생이 말한 것처럼 자살기는 있어요. 자살기는 있는데 자살기 위치가 지금 저 있는데요. 저 서 있는 데 지금. 여기? 여기서 어떻게 죽었는데?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올라온 거. 올라온 거? 올라온 곡을. 여기는 기문이 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저 창문 있죠? 저 거실 앞쪽으로 해서 문이 열려 있는 거.
와, 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창문 바깥쪽에 있는 건가? 어. 창문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 저쪽이 묶여있고 이쪽에서 왜 안 올라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궁, 그러니까 용궁이잖아요. 예전에 여기서도 용궁 제일 많이 지냈던 곳이에요. 선왕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나무가 아니라 바위였을 거예요. 바위였고 거기에 묶여있던 이제 귀신들. 말 그대로 그냥 잡귀들이죠. 잡귀들이 이 부근에 있었는데 기운 타고 왔겠죠. 근데 길이 열려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제보자분이 묶어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부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 비방을 했다 했잖아요. 비방을 했다 하나가 들어온 게 저 남자예요. 다른 남자 자살기 여자 말고. 자살기는 그 전에 들어와 이렇게 길 따라 들어온 거고 그 전에 저기서 비방을 한 게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한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줘. 니는 우리 보잖아. 왜 우리는 니는 못 보는 거야? 보여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디 출신이시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악마. 헤헤헤. 너 죽을 거야. 무당 따위가. 조용히 해. 안 나오네. 초점이 잘못 보였나? 오오오 야 씨. 여기 있어야지 보이나 봐. 오, 야 진짜 보였어.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와.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자 일단 우리가 여기를 제가 이제 한번 둘러볼 거지만은 제가 둘러보면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일단은 제 견해부터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인터뷰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뷰 의존 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얘는 무당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의존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제가 형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이건 심적인 문제도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찾으면은 나옵니다. 막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안 나오는 귀신 없어요. 사실상 귀신이 되게 위험하거나 뭐 이런 부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내 소신대로 말하면은 나는 이 남자아이의 인생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똑같이 살아왔던 남자로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귀신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싶진 않아. 그냥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좀 이겨냈으면 아니 고쳐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가족이잖아. 패밀리. 그래서 형님들 진짜 죄송한데 이 부분까지는 좀 뭔가 우리가 귀신적이라고 하고 막 레전드 찍고 막 귀신 진짜 막 혈투하고 싸워서 이겼어. 난 이 아이한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 부끄러운 영상을 만들고 싶진 않아. 이 18살짜리 친구한테도 17살이든 16살이든 이 친구한테 부끄러운 유튜버가 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자기만의 어렸을 때는 되게 민감한 부분을 되게 크게 상처를 받는 민감한 나이잖아. 이 친구에게 귀신적인 것보다는 가족에 대한 화합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물론 이게 제보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보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리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다른 방법 다른 시도 이걸 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경우는 저희가 다 털어서 갈 거예요. 그치만 털어간들 뭐가 변할까요? 라는 게 핀트가 잘못됐다고 내가 처음에 이제 귀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얘네 탓을 할 것만은 아니에요. 좀 잘못된 핀트를 잡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 집은 저희가 뭔가 안 좋은 기운만 일단 훅 닦고 제보자분에게 얘기를 통해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 했어요. 진동아 이제 여기 안 좋은 거는 싹 다 빼긴 뺐거든요. 일단 그 새총도 있었고 그 새들 일단 다 잡았어요. 잡아다가 일단 처리를 할 거고 안 좋은 기운을 일단 다 뺄 거야. 근데 여기가 솔직히 막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것부터 얘기하자. 어떤 일단 제보자님 저희를 믿으시고
교통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방 온 거 하나하나씩 정리를 일단 하고요. 너무 많은 것도 솔직히 좋진 않아요. 오히려 들어올 복도 그거 안 좋게 나가거든요. 또 혹시 그 아드님 방에 부적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복숭아 나뭇가지. 아까 나뭇가지 아래에 어디에? 그 책상에. 책상. 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했던 거 그것도 네 파버리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비방법을 배우시면 좋은 것만 이렇게 쏙쏙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하시니까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급하면 절실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는 거 부분만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면 무당 넷은 껴있어요. 아, 맞아. 거기서 고르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고르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신기가 있냐 없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무당이 가장 잘 맞는 무당이고 그런 데에 가셔서 태기를 하시는 게 좋고 진짜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무당들은요 둘 이상이 꼬여버 있으면은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그 네 명을 다 있으면은 비방법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부적 났던데? 부적 났었다고? 그럼 부적을 좀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건 다른 비방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비방을 못해요. 요리하고 똑같아요.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소금하고 영양이 가지 않는 다른 재료를 넣어야 돼요. 또 원래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는데 이상하게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맛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 집이 지금 그렇거든요. 되게 좋은 집인데 맛이 갔어요. 제보자님이 아드님을 되게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게 두 번째 키워보는 거 아니고 첫 번째 키우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또 말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군데군데 지금 보면 이제 들어와서 오히려 많은 비방과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오히려 충돌이 나고 오히려 안 좋은 기운들이 더 끼고 들어와요. 오늘 아까 들었듯이 비방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비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운 타고 더 들어온 격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운들이 그러면 저 복도에 맺혀 있겠죠. 아이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건 어디다 묻으셨어요? 요 바로 바로 밑에 아래 화단에 정확한 위치 몰라요. 아래 화단이라고만 아 그러면은 빠르게